일본에서는 구구르. 아니 그렇게 다른가? 일본어가? 코리아에서는 나단 사시피뜨크. 네? 길다. Hello. 일본어. 애님 많이 봤어. 아, 중국어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라고 좀 들어가지고 도전하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어 조금 배워봤어요. 태국어는 조금 알아요. 태국어. 저 중국어 좀 배웠어요. 인기가 많네요, 중국어. 다행이다,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I mean, I'm learning Japanese. I also want to learn Chinese. In America, we say TikTok. 한국에서는 틱톡. 인도네시아에서는 틱톡. 귀여운데. 태국에서도 틱톡이에요.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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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발음 있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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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틱톡. 틱톡. 역시. 역시. 틱톡. 아, 민마에서는 틱톡. 대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대구. 몽골에서는 틱톡. 영어랑 발음 비슷하다. 시스템에서는 틱톡을 하는데 요즘 유행어 따로 생겨가지고 떡떡이라고 해요. 떡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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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s there a meaning or why is it called that? 별 의미는 없는데 틱톡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자기 할머니를 찍고 올려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틱톡의 발음 못하고 틱톡 그냥 떡떡이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다 떡떡이라고 불러요. 떡떡. 중국에서는 도인. 도인. 너무 다르다. I heard of 도인. But I forgot it was Chinese TikTok. In America, we say soccer. 한국에서는 축구라고 합니다. 축구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세팍볼라. 뭐? 세팍볼라? 세팍볼라? 세팍볼라. 세팍은 차다. 볼라는 공을 차다. 세팍볼라. 세팍볼라. 맛있겠다. 예스. 태국에서는 풋볼. 오? 영어 아니에요? 네. 영어인데 이렇게 풋볼. 풋볼. 오, 신기하다. 일본에서는 사카. 사카. 미얀마에서는 볼롱. 볼롱.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볼롱이 구멍나다라는 거거든요. 아. 몽골에서는 훗봉북. 네? 훗봉북. 그건 훗라는 말은 발이라는 뜻이고 봉북은 그냥 공. 오. 봉북. 베트남에서는 먹라. 먹어라?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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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콩이 드시고 나인 차다. 먹라. 먹라. 먹나. 중국에서는 조치오. 와. 조는 foot. 아, 조. 발. 조는 콩. I feel like in a lot of countries it's either it sounds like soccer or ball or it's like foot, actual like their word for foot and ball. So it's almost the same. In America, we say Google. 한국에서는 구글. 인도네시아에서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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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국어로 구글. 오빠라고. 오빠. 태국에서는 구근. 근근근근 근. 일본에서는 구구르. 아니 그렇게 다른가? 일본어가? 구구르. 나 모르겠어요. 미얀마에서는 구게. 구게. 몽골에서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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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그냥 구고. 구고. 편하게 발음 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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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구그. 오, 비슷하다. 이번에는 세 개가 조금씩 비슷한 것 같아요. 몽골 쪽에서는 발음이 이게 주로 많이 들어가요. 쓰가 많이 들어가요. Oh,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I do like how Mongol always has like sound. That's cool. 맞아. In America, we say wet wipes.
What wipes? 한국에서는 물티슈. 인도네시아에서는 티수 바사. 티수 바사. 티슈는 티수. 바사는 이게 젖는다. 네. 물이 아니고 젖는다. 그래서 젖는 티슈. 그래서 티수 바사. 태국에서는 티츄삐약. 어 귀여워. 티티츄 티츄 그대로 티츄고 삐약 웨트. 웨트. 젖는다. 일본에서는 웨트 티슈. 웨트 티슈. 미얀마에서는 워 티슈. 워 티슈. 몽골에서는 날단 사시피트크. 길다. 와. 아니면 넓은 알졸. 와 이거 와. 따라할 수가 없어. 따라올 수가 없어. 베트남에서는 제이은. 제이은? 제이은 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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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시진. 시진. 시는 젖는다. 찐은 티슈. Yeah, they use tissue instead of wipes. We don't say wet tissue. Mm. That's the funny thing. Because tissue is like the really thin paper. In America, we say AirPods. 한국에서는 에어팟. 인도네시아에서는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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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는 에어팟. 오, 비싸다. 일본에서는 에어포츠. 에어포츠? 에어포츠. 포츠. 예, 포인트입니다. 아, 미얀마에서는 에어포. 에어포. 몽골에서는 에어포트. 베트남에서도 에어포. 이? 중국에서도 좀 비슷하고 아니면 그냥 빙고 알지? 그냥 애플 이어폰. 빙고. 빙고. 애플 이어폰. 이어폰. 애플 이어폰. Yeah, a lot of them just sound like AirPods. Yeah. AirPods. In America, we say lemon. 한국에서는 레몬. 인도네시아에서는 레몬. 오. 태국에서는 레몬이. 에이? 어, 영어 발음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영어인데 약간 발음이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아. 일본에서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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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응, 있어야 돼요. 미얀마에서는 따미아디. 우와. 다른데? 먼저 다르지. 따미아디. 따미아미. 따미아미. 따미아디. 몽골에서는 레몬? 똑같아. 베트남에서는 과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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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미웅멍. 미웅멍? I wonder why some are all linen, and then you know some of the language has their own word for linen. You know, but it all sounds pretty similar. In America, we say salad. 한국에서는 샐러드. 인도네시아에서는 salad. 오, salad. 태국도 salad. 일본은 사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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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될 것 뒤에. 미얀마에서는 아따오. 에? 에? 아따오? 엄청 다른데? 몽골에서도 살랏. 베트남에서도 살랏. 중국에서는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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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der why it's all so similar. Like, why? I do wonder why it also sounds like salad. Like, who made the word salad? In America, we say cup. 한국에서도 cup. 인도네시아에서는 glass. 태국에서는 깨요. 깨요. 일본에서는 카푸. 카푸? 뭐지? 뭐지? 카푸. 미얀마에서는 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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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에서는 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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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용. 베트남에서는 꺽 아니면 리 남부랑 북부 있으니까 꺽이랑 아니면 리. 아 리. 중국에서는 베이. 베이. 역시 중국어. 베이. I mean, most of it sounds like cup, and for Indonesia, we also sometimes call it a glass. So, I think Myanmar is most interesting because it's usually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Because the other ones, I feel like mostly just the pronunciation is different. Yeah, that's like very smooth.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일본. 일본은 이거를 이 주제는 일본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 레몬 이런 이런 거 뭔가 레몬 안 그랬어요. 정신 저 안 그랬어요. 레몬.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뒷자리에서 앉으시는 이쪽에선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분들은 이렇게 발음 좀 빼는 게 좀 많고 면마는 약간 말을 하다가 말하는 느낌. 맞아. 나도 그 느껴졌어. 아 이분은 네. 어 저도 이쪽에 두 명이 제일 신기하고 이쪽에 발음 되게 우리 늘상 평일을 안 쓰는 발음하는 방식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흐 그런 거 말 많이 하고. So today compared to ASEAN World. So what's it, everyone? It was fun, right? Yeah. If you like the video, please like, subscribe, and comment. We'll see you soon. Bye-bye. Bye.